온 곳은 강원도 강릉, 경기도 김포에서 왔어요. 서울이요.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인천에서 왔어요. I'm Wendy from Singapore. 강원도 강릉에 한국 사람 외국 사람 다 모인 이유 뭐예요? 정말 왔습니다. 아이고야, 속초에 해물이 있다면 강릉엔 요거 빠질 수 없죠. 몽글몽글한 하얀 순두부에 반전 식감 주는 탱탱한 겨울낙지 등판. 이 겨울 새빨간 조명 속 순두부와 낙지가 부르는 치명적인 러브송. 이것은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아하. 순두부 낙지전골입니다. 순두부에 낙지요? 와. 집에서 한번 먹어보면 여기 전문가라서가 여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안에 낙지도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좋고 너무 깔끔하고 또 맛있어요. 이 맛을 탄생시킨 순두부의 신. 우리 가게 연매출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14억 정도. 이미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릉 명소로 이름난 덕에 하루 평균 매출만 380만 원, 연매출 14억, 대박 길만 걷고 있답니다. 순두부 전골 나왔습니다. 겨울에 만나 더 맛있는 순두부 전골 맛에 흠뻑 빠져봅시다. 뜨끈한 전골은 역시 한 숟갈 호로록 먹어야 제맛. Very nice rice. 잡내도 안 나고. 그리고 바로 갓 나온 거라. 신선한 게 틀려요. 매일 가게 앞 떡하니 오픈된 공간에서 두부를 만든다는 매출의 신. 100% 강원도 정선 콩이 갈려 나오니 야 눈이 내려와요. 아니 뭐 저 상태 그대로 퍼먹어도 벌써 맛있겠건만. 그런데 방금 갈려 나온 두부를 한 번 더 기계 속에 넣는 매출의 신. 지금 비지를 한 번 더 까는 거예요. 왜요? 그냥 콩에 있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잘라고요. 아하! 콩 속의 풍부한 단백질은 완벽하게 빼내 영양이 듬뿍 두 번 갈아 부드러운 식감까지 더해진다고요. 곱게 콩 갈아냈으면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어디 보자. 평범해 보이는 이 물이 예산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간수예요, 간수. 아. 초당마을 여기는 해안 심천수 물로 끌어와가지고 쓰기 때문에 초당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부가 맛있어요, 순두부가. 바닷물을 간수로 활용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 심천수를 두부가 뭉치지 않게 넣어주고 약 20분 후 아, 안개 꽃 같기도 한 이 꽃송이가 콩물과 간수가 잘 만났다는 증거. 보기만 해도 사르르 녹을 것 같은 맑은 얼굴에 내 마음도 녹아내려요. 와. 이제 칼칼한 양념과 낙지가 만나 순두부 낙지 전골로 다시 태어나니. 겨울엔 게장 대신 순두부가 밥도둑. 한 술 뜨자마자 또 먹고 싶은 맛. 손이 가요, 손이 가.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다. 육수도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고 근데 맛있게 매워가지고 계속 입에 들어가요. We love spicy food, so good.